오늘 그 와이젠터라든가 혹은 이제 SM이라든가 엔터주들이 다떠 있어요. 최근 금요일부터죠. 와이젠터 목요일부터입니다. 와이젠터의 시간에 상한가 수준의 흐름부터 해서 그리고 금요일날에 폭등, 그리고 월요일날 쉬어가고 화요일날 JYP,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간에서 JYP 상한가, 화요일날 JYP의 21%의 폭등, 금요일날은 와이젠터의 19%의 폭등, 그리고 수요일날 기준에서 이제 그 순환성의 흐름에 SM과 와이젠터, JYP 그리고 하이브까지도 전부. 그러니까 하이브도 지금 굉장해요. 그러니까 하이브 쪽의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 쪽도 PPT 만들어 주시고 하이브도 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엔터주들이 이제 다떠 있고 바이오니아가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공략 기준을 설정을 한번 했었는데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또 움직이면 이렇게 검색기 뜨니까 그걸 미리 움직이겠다 해서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그때 따라 붙을 수 있는 수준이면 그때 들여다보니까요. 오늘의 기준은 요그네 종목 중에서 JYP는 어제 단기 공략주로 1%를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얼마에? 10만 8천 원에. 그러니까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매도세인 나간 건 아니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이제 10%대. 그리고 와이젠트는 7만 2천 원, 7만 4천 원, 그러니까 평균 7만 3천 원 편입이니까 오늘 고점으로 따지면 뭐 16천 원 정도 되나요? 16천 원?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서도 이제 그 종목 검색기들 쭉 보시면 하이닉스도 어제 검색기에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9만 2천 원 넘기면 추가 매수세인 나갈 겁니다. 1순위 매수세인 나갔고 오늘. 그리고 검색기에서 이렇게 대형주, 극대형주가 다 나와요. 어제 같은 경우 JYP, 와이젠트, SM이 다 나왔잖아요. 어제 이제 4%대 SM 그리고 7% 오늘 7.51%까지 쭉쭉쭉. 그리고 전일 기준에 이제 그 SM의 이러한 SL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 매수세인이 이렇게 나갔고 매수세인 나간 이후에 흐름에서 이제 18,400원 이후에 오늘 기준 탄력을 좀더 받았고 근데 SM의 수급이 지금 조금 꼬여는 있어요. 프로그램 쪽이 매수에서 매도로 좀 전환돼 있긴 한데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 전일 검색기에서 이제 10만 7,600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10만 7,600원에 만약에 편입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12%에서 21%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강세 흐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와이젠트에서 그 아쉽지만 8만 7,400원에 차익 실현이 된 것처럼 나머지 부분도 원칙적으로만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1%냐 뭐 1.5%냐 밀려 내려가면은 차익 실현한다의 기준. 그래서 전체 이제 그 검색기 종목을 다 한꺼번에 아울러 말씀드릴 거고 와이젠터는 지금이라도 편입할 거냐 편입 안할 거냐 요 기준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저 설명 다시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기준에서 모의 계좌가 현대 로템하고 이제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오늘 좀 조정이 깊어요. 조정이 깊지만 그나마도 여타 종목군들의 가격 반발력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 이제 그 계좌는 아직은 4% 수익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편입을 저는 이제 해놓을 거예요. 어떻게 해놓을 거냐면 오늘 단기 공략을 4%까지 손실이 나도 계좌는 뭐 그대로 1억 가상 계좌에 똔똔이니까 이 가상 계좌입니다. 모의 계좌예요. 똔똔이니까 그러면 편입이 뭐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단 와이젠터 쪽의 기준에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요 기준에 두번 분할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3% 정도 손실이 나면은 손절을 한다라는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두번 분할 매수할 때뭐 예를 들어서 가상 금액인데 5천만 원씩 그렇게 해서 뭐 대략 이렇게 하면은 4천만 원 되겠네요. 요 가격에 일단은 1차 편입의 기준을 고려를 해서 좀 이따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1시까지 기준에서는 와이젠터가 떠 있진 않아요.
한시의 기준에서는 SM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 Y젠터가 이제 들어왔네. 이제 들어와 있으면 이제 요 가격에 500주를 편입을 합니다. 500주 편입을 이 가격에 하고, 그리고 아, 이게 미수가 안 들어가는구나. 이걸 다 정리를 해놨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미수는 안 들어가. 그럼 오늘은 변동성 매매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변동성 매매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잡을게요. 어차피 변동성 매매 결과물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그럼 현대로템을 잘라낸 이후에, 공식 전략은 아닙니다. 현대로템을 잘라낸 이후에 흐름에서 이 기준으로 Y젠터의 편입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Y젠터 기준이 뭐 들어갈런지 모르겠어요. 어? 안 들어간다. 현대로템 매도했는데도 안 들어간다. 이거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여간에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봐서 이제 뭐 가상계좌니까 변동성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Y젠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요 시가총액 규모하고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종목 검색기 위주에서의 흐름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니까 요 기준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조금 전에 이제 88,500원에 편입 설정을 잡겠다, 1시에 좀 떠 있어서 잡겠다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분할 매수 녹화 끝나고 나서, 그럼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녹화 끝나고 나서 그러면 설정을 잡죠. 자, 보겠습니다. 단문 문자를 지금 1시 거에서는 Y젠터와 SM 기준의 설정 범위. 아니요, 단문 문자 이렇게 안 보낼게요. 뭐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만 뭐 개별 기준에서 좀 보시겠다 하실 분들만 설정을 하시고 조금 더 들여다보죠. 자, 오늘 기준에서 이제 어찌됐든 왜 이 SM, Y젠터, JYP, 바이오니아 이 종목군들이 쭉 있는데 우리 기준에서 왜 Y젠터의 우선순위를 두었느냐. 그러니까 뭐 기존의 Y젠터가 지난주에 먼저 편입됐으니까 그 기준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한 기준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기준에서 거래대금의 기준이 Y젠터 쪽이 시가총액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가장 유리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JYP가 제일 많았는데, 그런데 Y젠터 쪽의 시가총액 규모하고 모든 면을 감안했을 때 변동성 매매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좀 뭐 펀더멘털을 서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더 저평가다, 얘가 더 뭐 지금 뭐 더 좋은 모멘텀이 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바이오니아 VI 그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 Y젠터를 하여간 끝까지 가시지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순위로 보시면은 요 와중에 하이브가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이제 10조 원대란 말이에요. 10조 원대의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니아는 이제 별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어차피 엔터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JYP 같은 경우 4조 2천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SM이 2조 7천억, 그리고 1조 6천억인데 1000억하고 7,50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1000억 터진 JYP를 놓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중이, 여기는 이제 어제 변동성 종목으로 1%를 들어갔고, Y젠터는 지난주에 10%를 채운 거고, 그리고 오늘 77,400원에 일단 차익 실현한 거고, 고점을 더 넘겼기 때문에 아쉽다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 아쉽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아쉽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 이제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편입하더라도 1%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 정도 위에서 다시 사는 게 돼요. 근데 차익 실현했을 땐 프로그램 매도가 한 2만주 매도였고, 지금 그나마도 매수 위로 전환돼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나는 뭐 최저점에만 사겠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뭐
최고의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겠다. 이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 우리끼리의 욕심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추후에 재편 지금의 기준이든 조금 따의 기준이든 뭐 재편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을 먼저 더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우 죄송합니다. 편입의 기준에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기준이 뭐 진입 가격은 요 가격이 시가가 86,700원이고 뭐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86,100원 여기는 어떻게 돼요? 86,7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진입 이후에 86,700원 그리고 탈퇴되고 다시 이제 진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이 눌려서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거래가 둔화됐다라든가 이런 기준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자, YG 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SM도 그렇고 SM이 재편입의 기준이 113,400원에 된 거고요.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 87,200원에 그 모바일에서는 제가 캡처한 거에서는 87,200원에 설정이 된 거고 그리고 요렇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5,300원에 포착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 바이오니아도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와이젠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89,000원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시간대를 바꿔서 드리겠지만은 13시 기준에 현재 SM만 사실은 떠 있어요. 와이젠터가 가격 변별력이 조금 나오면 모를까 지금도 이제 SM만 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설정을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뭐 떴다 해서 막 따라붙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는 이제 뜨자마자 글쎄요. 오늘 제가 이제 와이젠터의 차익 실현 단행 이후에 변동이 조금 더 나와서의 기준이 형성이 돼서 일지 어찌됐든 바이오니아가 떴을 때 바이오니아 뭐 공격적으로 잡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그 바이오니아가 뜨든 뭐 와이젠터가 뜨든 제가 문자 사인을 안 내보낸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려서 안 내보내고 있고 좀더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13시 기준에서는 와이젠터하고 SM만 떠 있어요, 사실. 바이오니아도 지금 안떠 있습니다, 사실은. 13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수식이 안 맞아. 다만 이제 아직 10시 28분이니까 난 10시까지의 기준에서 보면서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바이오니아도 조금 전에 5만 원 초반, 그리고 4만 원대 후반, 요 정도에서 어쨌든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는 기준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하여간에 이렇게 자릅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재진입의 기준의 가격과 그리고 이제 맨 처음 떴을 때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86,100원이나 뭐, 저 기준에서 요 기준에서 진입할 때 86,700원 시초가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로 핸드폰 모바일에서 이제 캡처했을 때 기준이 87,200원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와이젠터의 기준이. 그리고 이제 89,000원대. 우리는 차익 실현은 87,500원. 그럼 여기서 지금 캡처는 이제 이렇게 떠놨는데 사실상은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가 탈퇴가 나왔을 거예요, 또. 요 기준에서 탈퇴, 요 기준에. 왜냐면 지금 한시 거에서는 이제 없어졌거든요. 여기서는 탈퇴가 안 나왔겠다. 왜냐면 진입 가격이 이제 뭐요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요 고점에서부터 이제 3%가 밀리든 뭐 여러 가지 수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검색기에서 이렇게 종목이 떴을 때요 위주로 들여다보겠다. 요 위주로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어? 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좋은 종목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변동성 종목은 이렇게 윤종도 수식에서 어차피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종목을 뭐 억지로 찾아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 케빈 선생님 오예 하셨는데 바이오니아 공략을 좀 하셨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전체 캡처했을 때 기준을 잡고 들여다볼 때 마찬가지로 요 시가총액이 12조짜리에 680억이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그러면 하이브는 안 들어간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와이젠터 이제 제가 잘라놨고 이걸 이제 그림을 좀 자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얼마에 49,750원 설정이 돼 있어요. 10시 딱그 진입 시간 기준이고 11시로 놓고 보니 결론 어떻게 돼요? 11시로 놓고 보니 아직까지는 11시가 아니라 1시의 기준에 수식으로 놓고 보니 아직까지는 그 기준이 거래가 다소 제가 볼땐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시 거에는 바이오니아가 사실 안 뜹니다. 13시 거에는 바이오니아가 사실상은 안 떠요. 안 뜨는데 그래도 우리는 케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입 설정을 잡으신 거고 지금 바이오니아가 거래 대금은 1,000억이 넘었는데 13시 기준에 누적 최근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었나 봐요. 일단은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입의 가격이 요 정도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뭐제 입장에서 원고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뭐 녹화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뜨긴 하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 사고 어떤 건못 사고 그 기준이 뭐냐. 다시금 아까 맨 처음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전체 거래 대금 순위에 놓여져 있느냐. 그러니까 케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짜 그건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목이 떠요. 종목이 뜨면은 저는 일단 무조건 전체 거래 대금 순위에 들어오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이브가 시가총액 그 10조가 넘는데 똑같은 엔터 주에서 안정성을 놓고 보고 성장성을 놓고 보고 막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를 더 따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엔터주들 예전에 SM을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와이젠터를 들어갔고 그런 이유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거래대금까지도 같이 놓고 보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지금 이제 뭐 종목 검색기에서 어제도 초 난리가 났고 오늘도 뭐 사실상 어찌 보면 난리가 난 거죠. 뭐 대형주 기준에서 이런 수익 범위가 계속 잡혀주니까.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든 엔터주든 여기서 뭐 얼마만큼 더 변동의 확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들어가서 다 대박 수익 나는 건 아니니까 뭐 성공 확률이나 매일매일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엔터주 콘텐츠방에 올리는 거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같이. 예. 요 기준에서도 이제 보시면 요렇게. 여기서도 보시면 시가총액의 규모로 이제 그 순위를 매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이제 엔터주다 바이오를 빼고 뭐 엔터주 4개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네 종목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순인데 거래대금이 하이브가 680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변동이 컸던 JYP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 SM보다는 YG엔터가 시가총액이 작은데 거래대금이 오히려 얘가 더 많아. 그렇다면 요쪽의 기준을 우선순위로 좀 놓고 본다라는 거죠, 이제. 제 기준인 거고 제 기준을 따라 하려고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씩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맥락이 다른 거는 이네들은 하이브도 최근 들어서 매직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도 20만 원에서부터 떠서 지금 30만 원까지 넘겼다가 눌리고 다시 흐름이에요. 근데
JYP나 SM, YG한테 수급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바이오니아는 사실상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기준뿐이 안 된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설정력 기준을 뭐 차분차분하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지금도 하이브가 이제 빠져나갔는데 이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그러한 기준점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본다. 어떤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엔터주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 또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놓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영상 찍고 또 종목 캡처하고 그러는 사이에 어찌 보면 좀 횡설수설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해석보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자. 어떤 거? 그렇구나. 시가총액이 월등히 큰 하이브 쪽의 기준은 하이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나아주려면 하이브의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시가총액에 맞게 거래대금이 이왕이면 다른 쪽보다 더 월등히 터져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조 7천억짜리 SM과 YG엔터에 비교해서도 뭐 누가 우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눈으로 봐왔던 기준이 YG엔터가 이제 매집의 규모나 이런 게 더 확장돼 있었기 때문에 YG엔터 쪽을 더 선호한 부분이다. 이 내용인 거고 바이오니아의 하여간에 변동성 그 매매 기준에서 얘도 별도로 볼 겁니다. 지금 문자 사인은 다 못 나갔어요. 근데 조금 전에 5만 원 공방할 때 17만 원에 매수해서 지금 조금 확대가 됐거든요. 그럼 확대가 됐으면 확대된 만큼의 기준에서 또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도 이제 확인해 보고 가장 많이 터졌을 때 800만 주대 기준이었는데 7856 500만 주에서 600만 주 터지면 되는데 10시 반 기준에 230만 주라면 고점 넘기면 오늘 기준에 500만 주 이상 600만 주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점 계속 넘기면.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묶어서 본 거고 지금 묶어서 말씀드려서 본 거고 일단은 조금 있다가는 YG엔터 별도로 또 바이오니아 별도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YG엔터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야 내가 지금 88,000원에 살걸 우리 안 서둘러도 돼요.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재진입 신호가 나올 때 86,000원대 기준에 87,400원의 차익 실현했으면 충분히 여기서 설명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뭐 현대로템도 조정이 심했고 해서 오늘은 그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을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리다 보니까 못 잡아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솔루션도 뭐 3%씩 5만 원 근처로 올라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차분히 대처하시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전체 시장의 거래량 거래대금 놓고 보겠습니다. 아유 뭐 저 바이오니아의 변동성은 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변동성 매매로 초대박을 내겠다 이런 그 기준점보다는 그래도 저기서 이제 믿고 설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들여다보자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 거래대금 뭐 50위까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를 개장초에 떴고 이슈가 불거져서 개장초에 떴고 했는데도 변동성 매매로 이제 잡지 않은 이유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개장초에 뭐 100억, 200억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맨 처음 디스플레이 떠 있을 때가.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배제를 해놨던 거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거 뭐 변동성이 나오는 쪽 보는 거잖아요. 변동성 매매. 그럼 퍼스텍 같은 경우 어때요? 시가총액 2천억. 안 맞아. 우리하고는 죽어도 안 맞아. 얘가 뭐 상한가 가도 우리는 안 들어가요. 그래디언트도 뭐 21% 올라와서 2,900억. 우리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이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는 시장이에요. 얘도 700억 안 들어가. 하나솔루션은요. 3.3인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5만 원 위쪽에서 거래 터지는지 보자. 안 터지면은 중기관점으로 이제 넘겨놓고 개별 기준의 매매를 잡고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굳이 정리할 이유는 없다. 기본적인 펀드멘탈 등을 감안했을 때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오늘 변동성 매매를 할 만큼의 거래가 터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인성정보 시가총액 1,300억 우리는 뭐 죽어도 안 들어가고 이거는 강원에너지가 잠깐 반짝 떴는데 그래도 1조 이하지만은 3천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5천억 원대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검색기에서 이제 아까 잠깐 떠서 들여다보셨다. 야 나는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고 싶었다. 그럼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손절이 명확하게 나오죠.
손절이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그 지금 잠깐 떴다가 없어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입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재진입 신호 나오고, 어디선가 매수세인 나왔겠죠. 그러면 재진입 신호 나오고 바로 탈퇴 나왔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잘라 주셔야 돼. 근데 이왕이면 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왜, 예를 들어가면 막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그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YGENTO나 JYP 같은 경우도, YGENTO가 금요일 날 19.19% 오르고 19.19% 오르고 어제 11% 올랐단 말이에요. JYP도 마찬가지. 어제 21% 오르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어찌됐건 3%, 4%, 5% 강세. SM도 마찬가지. 어제 4%에 포착되고 7% 고점 찍고 오늘 추가적으로 SM도 뭐 9% 쭉쭉 봐도 올라갔죠. 굳이 강원 에너지가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15%를 찍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메타바이오 매드 700억짜리 얘는 뭐 상한가 가도 안 쫓아간다 그랬고요. 개별 매매 기준에 아진산업 매매 방안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예쁜 궁디님 뭐 추세 매매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안 들어간다. YG 플러스도 검색기에 떴단 말이죠. 언제요? 목요일 날 떴어요, 얘는. 응? 목요일 날 떴는데 결론적으로는 YG엔터를 우리는 이제 잡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하나하나 볼때 없어요. 뭐 금양을 떨어지는 칼날 우리 안 잡죠. 죽어도 안 잡습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엔터주들입니다. 전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면 5위, 그리고 7, 8, 9, 10, 11위, 12위, 13위, 14위, 15, 16위예요. 그러면 하이브의 시가총액 10조짜리면은 16위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지. 10조짜리면 최소 지금 거래대금 5위. 그럼 얼마? 지금 현재 거래대금 최소 1,500억 뭐 이렇게 터져 있어야 돼. 최소. 너무 없다는 거예요. 10시 42분에 1,500억 가지고도 안 돼요. 응? 그럼 종가까지 뭐 3,000억도 안 되거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 그 SM은 이제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0조, 12조는 아니더라도 2조 7,000억인데, 아쉽게 프로랩 매도가 있어요. 아쉽게. 우리가 2년을 갖고 온 종목이에요. 3만원부터 4만원, 5만원, 21년 5월부터. 그렇게 해서 9만원 찍고 다시 6만원 수준까지 밀려내릴 때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 지분 경쟁 붙고 나서 15만원, 16만원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14만 7천원에 전량 매도를 했고, 그럼 뭐 9만원 수준의 재편입, 10만원의 재차익,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발짝 뒤에 있는데 엔터주가 다 날아가면서요, 그럼. 거기에 YG엔터가 SM보다 시가총액이 작은데 거래대금 조금 더 우위다. JYP하고 비교했을 때 JYP는 어제 이제 거래가 터진 거고, 거기에 이제 연속성인데, 저 거래대금을 쫓아갈 거냐, 여기에 거래대금을 쫓아갈 거냐 했을 때, 저는 JYP는 어차피 어제 1% 들어가서 개별 기준에 1% 있으신 거고, 포텐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YG엔터를 어쨌건 뭐 7만 5,400원 평균 단가 차익 실현한 거고, 다시금 8만 9천원, 8만 7,400원 차익 실현, 8만 9천원 공방인데,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서 8만 8천원까지 눌릴 때또 8만 8,500원에 모의 계좌에선 그럼 넣어놓겠습니다 했어요. 오전장이니까.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런 설명이 있고 같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잡히고. 근데 지금은 어쨌건 모의 계좌에서 이제 뭐 편입 설정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기준에서는 조금 이따 와이젠트만 별도로 볼 텐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창구가 뭐 예를 들어서 신한 창구가 공격적인 매도위였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그러다가 지금의 기준은 매수 부분이 한꺼번에 5만 주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매수 순위가 없다가 이제 유입되면서, 아, 매수도 있었구나. 어제 좀 매도가 있었는데, 그런 매도 강도가 아니라 오늘은 매수 매도가 있는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 그리고 개장 초에 여기선 안 보이지만, 외국계 쪽에서도 손바뀜이 있었단 말이죠. 당일 주요 거래원 보시면, 메릴린치 매도를 냈고, 시티그룹하고, JP모건이 매수를 냈고. 그러니까 손바뀜의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뭐 아주 공격적인 매도는 없다 할지라도 손바뀜 창구들이 눈에 일정 범위를 띄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 쪽의 매수, 뭐 NH 쪽의 매도, 요거는 이제 그 실질적인 매도와 매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은 안 돼요. 근데 요걸 이제 기준을 잡아서 볼 수는 있다. 그리고 24,000주 매수 위에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5월 12일 날 60만 주도 들어왔잖아요. 쌍끌이로 3% 이상. 근데 딸랑 지금 뭐 2만 5천주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왔다고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정도 들어오고도 한 5%니까. 그리고 이렇게 추세 추이 보시면은 주봉으로 어저께 보여드릴 때도 아직 갈 자리는 많습니다. 지난주보다도 못가 있어요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도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게 로그 차트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는. 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조금 이따 그건 설명을 드리고, 일단 어찌됐든 우리는 엔터주에서의 기준을, JYP도 있는데, YG엔터 쪽을 조금 더 유리하게 본다. 시가총액이나 뭐 모든 면에.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그럼 뭐 JYP 보셔도 상관없어. 다만 누적 수급의 단기 추세는 이쪽이 좀더 유리하다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이제 방안에서 푸르니망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8천억 원대예요. 그죠? 8천억 원대에 지금 100만 주의 프로그램 수급을 막 그냥 때려 싣고 있어요. 1% 이상. 그러면서 변동성이 나와요. 이 종목이 왜안 떴을까요? 우리 종목 검색기에는 지금 1200만 주인데 뜰것 같은데, 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뜰것 같고, 카카오도 뜹니다. 근데 이건 10시까지예요. 일단은 요거를 이제 11시로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11시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1시로 바꿔서 떠 있는 거는 SM과 YG엔터고, 아쉽게도 성우하이텍이 10시 거 수식이나 11시 거 수식에서 성우하이텍 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뜬게 있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갖고 계셔야 돼. 그리고 YG엔터도 지금 가격도 편입할 수 있고, SM도 지금 가격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왜? 한시 수식에 종목 검색기 어찌됐건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 왜못 사? 개장초에도 마찬가지. 떠 있는데 왜못 사의 기준은 우리 이용출 연구원이 지금 종목 검색기 쪽 교육방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예 안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조금 또 월요일도 조금 코멘트를 해줬는데. 무슨 얘기냐면 종목 검색기에 종목이 뜨면 엔터주들 막다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옥석 가려서 살아. 응? 여기서 매수 사인이 나왔는데 매수를 못한다는 거는, 만약에 그리고 여기서 매수 사인이 나왔는데 매수했다고 손절이 나오는 경우는 윤종도 수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윤종도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윤종도가 다 넣어놓은 수식인데. 지금도 여기서 살수 있어요. 다만 그러면 두 종목 중에 뭘살 거냐에 대해서 방금 교육을 해드린 거고. 그럼 개장초에 떴는데 왜 팔았냐? 어제는 개장초에 떠 있을 때 YG엔터를 차익 실현할까 하다가, 에이, 원칙대로 갑시다 하고 매수를 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그죠? 그럼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제는 매수를 했고, 오늘은 원칙대로 가자라고 해놓고도 윤종도가 욕심을 낸 거죠. 어떻게? 짧게 끊고 밑에서 바로 살라고. 근데 짧게 끊었는데 밑에서 86,000원대 재편입 매수세를 못 드렸고, 또 녹화하는 사이에 흐름 보면서 기준 잡아드리겠습니다 해놓고 88,000원대 기준에 편입을 못 잡아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판단을 어느 정도 하시겠죠.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 조금 이따 하여간에 다시금 볼 거예요. 응? 왜 들여다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왜 들여다볼 수 있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시겠죠? 그런 기준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10시까지 기준이잖아요. 또 개장초에 나온 종목 전부입니다. 여기에 뭐 LG 디스플레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도 나왔으니까 편입이에요. 대신에 밀려 내려가면 손절인 거야. 근데 LG 디스플레이 회사가 좋으니까 계속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건 안 돼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 나는 LG 디스플레이를 그렇다면 중기로 보고 들어갈 거야.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히 변동성 매매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주가 밀렸다고 안 잘라내고 계속 가져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예 하나솔루션처럼 원래 우리가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라면 월요일날 들어가고 눌려졌을 때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니아를 만약에 들어가셨어요. 차익 실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손절로 설정이 됐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해드린 거죠. 여기서도. 응? 하이브의 기준, JYP, YG엔터, SM의 기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볼 것이냐의 기준. 그래서 오늘
검색계는 지금 안 떴지만은 그러면 그 변동성 최상위 종목에서는 성우하이텍과 바이오니아를 사실상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고, 성우하이텍도 별도로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별도로. 지금의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다 할지라도, 아, 요 밑에서 봐야 되는구나. 여기서도 뭐 지금 아직은 안떠 있는데, 일단 하여간에 더 들여다보면서 기준을 잡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칩니다. 마무리 짓고, 일단은 그, 결론적으로, 우리 그 검색계에서 떠 있는 종목 기준에 우리는 그 녹화 끝나고 나서는 와이젠터, 그리고 바이오니아, 그리고 성우하이텍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겠다. 성우하이텍도 이쪽에 등록을 해놓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리해드리면은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 뭐 전일도 마찬가지죠. 전일 기준에서 이 다섯 종목이 포착이 돼서 나온 거고, JYP, SM, SL, 하이닉스, 와이젠터인데 저기서 이제 엔터가 세 종목이잖아요. JYP, SM, 와이젠터. 오늘 추가적인 폭등이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20만원에서부터 추세 매매로 계속 30만원 넘겼다가 눌렸다가 다시 금액 기준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 이제 뭐 오늘 기준도 뭐 나쁘지 않은 기준에서 요 전체 이제 그 등락률의 범위, 오늘부터 원고 쓰실 때, 오늘부터 원고 쓰실 때 말씀드리지만은 뭐 SL은 이게 SL도 이게 아니죠. 여기 이렇게 올려드렸잖아, SL. 36,200원이라고. 그러면 이 가격 계산해서 이 설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변동률이 제한적이어서, 검색계에 대해서, 좋은 기준을 설명드리기 어려운 찰나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네? 아시겠어요? 우리 원고 쓰시는 분들하고, 원고 쓰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JYP나 와이젠터나 JYP는 뭐 비슷한 가격일 거예요, 아마. 근데 SL 같은 경우는 좀그 차이가 좀 나요. 나고 뭐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이가 좀 일부 2, 3% 이상 나면은 그거는 이제 설정을 잡아서 보셔야죠. 잡아줘야죠. 이렇게 36,200원 이런 기준에. 그렇게 하시고 이러한 흐름이 이제는 지금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월등하게 시장 거래대금이 터져가지고 변동성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수익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빠르게 와주기를. 지금 뭐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전화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VVIP 방에 같이 오셔서 함께 수익 기준 잡아내시는 걸로 권해드립니다.